교수님은 인공지능 연구 중에서 특히 무엇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능력 전반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주목하는 주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용할지입니다.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모든 행위를 인공지능에게 시키려면 인간의 가치관에 인공지능이 부합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연구 중입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즉 초지능이 출현하는 시기를 교수님은 언제로 보십니까? 단언하기 어렵지만 등장 예상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딥러닝이 눈부시게 진보한 까닭에 초지능이 도래할 시기는 당초 제 예상보다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초지능을 통제하는 문제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일단 초지능 수준에 도달하면 인류를 지배하게 될까요? 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고릴라의 운명이 고릴라 스스로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좌우되는 것처럼 미래의 통치자는 인간 지능보다 수십 수백 배 더 뛰어난 초지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의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그 기질이 우리의 것과 딱 맞아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초지능의 사고를 인간의 가치나 의지에 부합하게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초지능이 인류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위험과 공포가 존재하는데도 인류는 어째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을까요? 인공지능 연구 과정에서 얻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나 의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인공지능이 쓰일 곳이 무궁무진하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특정 영역에 특화된 지능이 아닌 인간이 하는 모든 일과 지적 과제를 수행하는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이 완성되면 인간은 게을러질지도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만일 범용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이 혜택을 누리겠죠. 단 인공지능이 무엇이든 대신해주는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의 노동이나 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삶의 의의나 목적은 이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삶의 의미가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사회에 공헌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면 미래에는 여가를 즐기며 작은 성취의 기쁨을 느끼는 일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사회 전반을 바꾸는 잠재력이 있다는 말이군요. 단순히 사회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유기 생명체로 보는 의학이나 생물학 등에서도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테지요.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우리 눈앞에 포스트 휴먼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초지능에 도달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철학적인 문제야 후손들에게 미룰 수 있어도 기술적인 문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초기값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저서 슈퍼 인텔리전스에서 언급한 우주의 무한한 자산이란 무엇입니까? 우주의 무한한 자산이란 광활한 우주에 흩어져 존재하는 자원의 총량을 말합니다. 미래의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 막대한 양의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류가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용할 방대한 자원에 비하면 지금 지구의 자원은 빵부스러기에 불과하죠. 만일 우리가 섣부른 판단 때문에 지구를 파괴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자원은 물론 우주의 무한한 자산이라는 가능성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류의 실존적 위험,
즉 인류의 멸종 여부와 밀접하다는 뜻이지요. 인류의 멸종이라니 끔찍한데요.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는 자연재해에 따른 멸종 위험과 인간이 자멸하는 경우로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멸종 위험을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재해가 과거 수십만 년간 인류를 멸종시키는 데 실패했는데 앞으로 한 세기 만에 그것을 성공시킬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한편 우리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켜 왔고 그 결과 지난 1세기 만에 자연재해와는 완전히 다른 핵무기, 생물무기,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이 인간 문명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번 세기에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일 확률이 훨씬 큽니다. 더구나 인류의 실존적 위험이라는 주제는 놀랍게도 그간 학계에서 심각하게 다뤄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쇳덩굴이마저 연구 주제가 되는 마당에 정작 인류의 미래는 배제되어 왔지요. 인류 멸종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 중 핵전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핵전쟁이 발발한다고 해서 꼭 인류가 멸종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죠. 저서 코스모스로 유명한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핵전쟁이 발발하면 그로 인한 방사성 낙진 등이 대기권에 머물며 태양광을 차단해 기후가 빙하기로 바뀌고 대량 멸종이 발생한다는 핵겨울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욱 강력한 무기가 인류를 파멸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실존적 위험에 인공지능도 영향을 미칠까요? 인공지능이 그 위험을 증대시킬지도 모르고 감소시킬지도 모르죠.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테지만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체 편집 기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유전자 변형에 의한 인간 능력 증강은 당장에도 실현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원하는 유전자를 가진 수정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외 수정을 통해 여러 수정란을 만든 뒤 유전자 검사를 거쳐 어느 것을 착상시킬지 결정하는 거죠. 또는 배양 접시 안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부 조직 등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인공정자와 인공난자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반년 동안 반복하면 순식간에 10세대를 거쳐 질 높은 인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유전체 전체를 조작하는 일은 너무도 많은 변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 즈음 인공지능 기술은 또 얼마나 진보할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항하려고 스스로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면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추월당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똑똑해질수록 우리보다 더욱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가 쉬워지니까요. 인공지능 개발과 연구 방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여지가 있는 만큼 연구 개발을 멈춰야 할까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지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자는 한 팀에 같이 존재해야 합니다. 같은 인물이면 금상첨화고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인류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도록 길을 제시하면 다 같이 득을 보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도 개발 최종 단계에서 경쟁이 완화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모든 과학기술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혜택이 폐해보다 많다 해도 그 폐해가 크나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과학기술 개발을 멈추거나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특정 과학기술의 혜택과 폐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려는 몇 가지 연구 중에 인공지능의 윤리관 적합성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윤리에 부합하게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원하는 바,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행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기초 연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공지능이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구조가 필요한지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불가역적인 과학기술이므로 초기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초지능에 도달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사고를 인간의 가치나 의지에 부합되게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